몇 가지 패턴이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요. 딱, 딱, 딱 그리는 소리도 있고 오도독, 오도독, 오도독 뭔가 긁는 소리도 있어요. 그리고 심하게 날 때 제가 손으로 탁 하고 치면 뭔가 반응을 해요. 네.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. 생명체라고 생각이 되니까. 내가 자고 있는데 틈 사이로 연가시 같은 것들이 막 뻗쳐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소름 끼치잖아요. 처음 샀을 때부터 이런 소리가 계속 났던 거예요? 아니요. 그렇진 않았어요. 한 2년간은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났어요. 닫혀있는 공간에서 울릴 때 파장이 짧은 고음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사되어서 파장 형태가 높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침대 내부에가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고 비어있는 공간 내부에서 어떤 유기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. 목공 40년 하면서 가구에서 이런 소리 들리는 처음입니다. 만약에 나무가 마를 때 나는 소리는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되게 납니다. 이런 소리는 안 나죠. 있다 있어. 어디요? 얘는 하늘소 애벌레입니다. 정확하게 하늘소 애벌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네요. 침대의 재료인 목재에 이 하늘소 어미가 알을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체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부화가 돼요. 그런데 아주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알도 휴지 기간을 갖거든요.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알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. 불안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두발 뻗고 편안하게 자야죠.